정치권으로 갑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됐습니다. 커지는 논란에 김건희 씨 사과 입장을 밝혔고 윤 후보는 적절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방역 민생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정철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자신의 사무실 앞에서 만난 기자에게 국민들께 불편함과 피로감을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첫 입장 표명인데 윤석열 후보도 공감했습니다. 국민의 기대에서 봤을 때 조금이라도 미흡한 게 있다면 국민들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것이 그게 맞다고 저는. 선대위 차원의 대응을 예고했던 국민의힘도 김종인 위원장이 직접 의혹을 검토할 뜻을 밝혔습니다. 오랜 시간이 안 걸릴 거라고. 뭐 오늘이 내일이라도 우리가 정확하게 검토를 할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은 바로 반박했습니다. 잘못은 없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불편하다니 마지못해 사과는 한다는 오만불손한 태도입니다. 민주당은 파상 공세를 펴고 있습니다. 특히 김건희 씨가 수원여대에 이어 안양대에도 허위 경력을 기재했다고 추가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가라앉을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대선 후보들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코로나19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고 다시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보람의 병원에서 코로나 상황을 점검하고 의료진을 격려했는데 소상공인 손실 보상에도 무게를 두었습니다. 지원을 늘려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추경 편성으로 화답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윤석열 후보도 한국 노총을 찾아 공무원 노조와 교원 노조, 또 노조 전임자 유급 근로시간 면제 등에 대해 찬성 취지로 노동계에 힘을 실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강원도 선대위를 출범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경희대,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는 동국대에서 토크 콘서트로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OBS 뉴스 정철호입니다.